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비무환은 사자성어 속에 있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비무환이란 말을 참 많이도 써왔고 또 그렇게 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뜻을 다시 살펴보면은 있을 유자의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하면은 무한 없다. 환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를 하면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 오면서 6.25 전쟁도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정치하는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나 외교를 튼튼히 했더라면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를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전쟁을 하면서 온 국민이 많은 손실을 입고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서울로 수복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유비무환, 준비가 전쟁에 대한 준비나 국가에 부강한 전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또 선조께서 나라를 잘 병력을 잘 관리하고 또 바닷가에 있는 이런 해군들이나 잘 했더라면 그런 선조가 피난을 가서 신의주까지 가는 그런 도망가는 그런 국왕의 사례가 없을 거라.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내려와서 지원해주니까 다시 한양으로 한성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더 거슬러 가면 삼국시대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백제가 일본이나 고구려를 연합했다면 그런 것을 나당연합을 하는 신라군을 못 물리칠 택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면 유비무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 읽어본 것 같이 일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젊어서 우리가 튼튼히 준비하면 노후에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면 이 아픔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찍 죽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큰 이슈는 환경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으로도 많은 오염물질이 한반도 땅으로 날아와서 우리가 숨쉬는 것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만 해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문제가 돼서 원전이 마비가 되고 원전에서 나오는 그 핵 관련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의류,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작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어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시위에서 나오는 햇반이 일본의 살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핵물질하고 관련 없지 않나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자재, 저렴한 농산물을 써서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지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진도 잘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앞으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일기예보를 잘 파악하면 태풍이 날아오면 태풍을 준비를 잘해서 치우고 장치를 하고 막고 이러면 피해를 줄일 것을 태풍이 온 줄 모르고 있으면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고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면 그 후에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메시지 역에 나오는 해석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죽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그자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또 목사 안수 비슷하게 받은 친구가 1년 동안 다른 교단에 가자, 어디 가자, 또 그놈이 또 그 신학교에 또 학생회장 출신이와 보니까 말도 잘하고 사활에서 사람들 끌고 다니고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를 다른 교단에 가자고 해놓고는 1년이 채 넘기도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서 가느냐? 우리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는 죽음이라 그러면 무섭지만 실제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동안 사망자는 10년 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46,132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365 곱하기 14만 6천을 하면 그게 1년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나옵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매일 쓸려나간다고 이래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더라도 나는 안 죽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 자기가 이 연극 무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했는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죽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너는 흙이야.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선언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피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만 아니지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할 때가 제가 KBS의 중간 간부로서 올림픽 경기에 다녔는데 그게 88년인데 2019년을 지금 빼니까 몇 년입니까? 2019년 32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 31을 곱하면 이거 참 계산을 해도 참 계산을 하기가 싫은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시급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데 무슨 준비가 뭐 필요해? 죽음은 끝이야. 준비는 무슨 준비야? 세상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무엇이?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우리에게 죄값으로서 그 죄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심판을 놓고 지옥이다, 저주다, 또 멸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다른 용어로 각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면서 범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으시는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코웃음 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겁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 악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끌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 머리가 커서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어서, 그게 싫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리고 몇 년간 제 마음대로 살면서 나쁜 짓은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마약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집 나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노력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자랑스러운 자식입니까?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는 부모에게 죄인인 것입니다. 집을 나갔기 때문에. 집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성공을 했어도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들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야. 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는 죄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아예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며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대다수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락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이런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지 대책이 없다는 거죠. 사실 죽음 문제,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의 문제는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 대책을 세운들 어떻게 죽음과 죽음 사이의 심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위해서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는 거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대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이란 말을 빼고 나를 놓고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제가 나를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이렇게 몇 마디 듣는 것은 그것을 갖고 도저히 못 믿겠다. 좀 더 연구한 다음에 다음에 믿겠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정도만 알아도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마음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았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못된 근성과 나의 모든 마음의 죄악,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한순간에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친구 딸의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매일의 삶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지 않은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믿으려고 가는데 아빠가 믿지 않으니 아빠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만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졸로 됐다. 그러면 아빠는 그런 아들이 귀여워 적당히 둘러댔어요. 너나 잘 믿어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믿을 테니까. 예,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 잘 하잖아요. 예, 또 일반 사람 전도하면 그렇게 잘 하잖아요. 잘 믿어라. 나중에 내 믿을게. 이렇게 해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잔대를 다 치고 나서 아들이 쓰던 방에 아빠가 혼자 들어가 책가방도 만져보고 노트도 만져보고 또 앉았던 의자도 만져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서랍을 열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다가 다음 문장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죽어야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읽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듯 멍멍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을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아들만도 못한 놈, 어린애가 발견한 진리를 나이가 들어서도 발견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놈,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사오니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은 친구들을 붙들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직업도 포기하고 전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대학교 선교회, 소위 말해서 CCC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나중에는 부총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신 큰 공헌을 준 김중권 박사입니다. 이분이 신라입니다.
가슴 웅크러가는 그런 내용이라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또 믿음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혹시나 연장하지 않을까, 그 믿음이 혹시 역길로 가지 않을까, 믿음이 또 약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리매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굿 뉴스를,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전도의 기본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더욱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비무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히브리어 9장입니다. 히브리어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구의 심판을 받더라도 아버지 끝길로 가지 않는 그런 심판이, 온전한 심판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